오늘부로 작심삼일 끝! 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다이어트 운동 작심삼일 이제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이 운동이 완벽한 운동이 될 거예요. 왜 항상 나는 작심삼일로 끝날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내일 런지 10개 챌린지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른발을 앞에 두시고요. 왼발을 뒤로, 앞뒤는 보폭 한 두 걸음 정도를 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뒤에 무릎이 바닥에 닿든 말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아, 잘하셨어요. 바로 갈게요. 앉았다가 일어나기. 호흡은 일어날 때 호흡을 내쉬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앞에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그것만 체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자, 벌써 반이나 지났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앉았다가 일어나기. 그렇죠, 손은 허리에 가볍게 두어주시고요. 잠깐! 거기서 양손 주먹 쥐고 달릴게요! 자, 그냥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자, 10초만 가겠습니다. 호흡은 해주시고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자, 3, 2, 1. 아, 그만. 바로 반대발 가겠습니다. 다리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 뒤에 무릎 바닥에 이렇게 톡 떨어지시면 안 돼요. 닿기 전에 일어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중심 안 잡히시는 분들은 다리 조금 좌우로 넓게 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리,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복부까지 다 자극이 되고 있는 운동이에요.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많이 운동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앉았다가 후. 호흡은 그냥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시선은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잠깐! 아까 반대한 것처럼 달리기 시작! 자, 이거는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 버스 놓쳤어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달려주세요. 그만!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런지 지금 얼마나 있죠? 1분? 2분? 양심적으로 우리 매일 1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오늘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 세트를 더 해도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다? 바로 10개를 매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내일도 런지 10개 챌린지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내일 또 만나요.